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기장 실무 비법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산 자료 준비와 결산 자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준비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법인 사업자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3월 초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요. 결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거를 진행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5월 초에 5월과 6월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내고 또 결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거를 진행합니다. 결산 시에 국세청 홈택스에는 법인세 신고 안내문과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관리 회사에 따라서 홈택스에 자료가 조회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회를 해서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 점검 과정인데요. 먼저 기초 정보 과정을 자료를 수거를 하고 자료를 수치를 하는데 사업자의 임대차 변동 등또 법인 등기 주주 변동 사항을 먼저 자료를 수거를 진행을 합니다. 결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요. 개정 과목을 잘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험료 검토를 하고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 과목 중에 세금 과목과를 확인을 하고 자산 취득 비용 등 확인한 뒤에 세무 조정 사항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부가세 신고가 확정이 되면 이제 수익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와 접 대비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재고 자산이 해당된 회사는 이제 연말에 재고 자산 명세서를 요청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계잔액 시산표를 검토를 하고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회사는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 중에 또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 회사는 자동차 등록전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외 개정 과목을 모두 검토하고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점검을 하는데요. 결산 부속 명세서 작성을 하고 당기 손익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을 확인하는 화면이 있는데, 먼저 원가 선택을 진행을 하고, 상품, 제품, 건설, 이렇게 원가 선택을 진행한 다음에, 재고 자산 금액을 반영을 진행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일반 점표에서 반영을 해 놓습니다. 다음에 결산 확정을 진행을 하고, 당기 손익을 확인을 하는데요. 회계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먼저 원가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에 해당되는 대응 경비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제품 매출 원가는 500번대, 그다음에 건설은 600번대, 700번대 코드를 선택을 해서 원가 경비를 이제 대응 경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고 자산 금액을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확정을 짓는데요. 당기 손익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을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산 확정을 이게 먼저 결산 준비 안내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준비 안내문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결산 자료의 당기 손익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